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사하셨어요? 아, 이사는 뭐 지금도 무사히. 계속 하는 중이에요? 아니요, 다 들어갔고요. 잘 네.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어요? 지갑이 비네요. 아, 지갑. 들어와야 될게안 들어오니까. 아, 안 송사 들어와. 문제로. 또 송사! 아,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한 게요. 변호사를 모를 때는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진짜. 변호사를 딱 알고 나니까 갑자기 안 생길 송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 확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감합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도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슬프다. 아니,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보면 드라마라든지, 뭐, TV 프로그램들이 변호사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뭐, 무슨, 하무라비 법전 뭐 이야기하고, 미스 뭐 어쩌고저쩌고, 슈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복잡하고 많은 사건, 사고를 처리해 줄수 있는 환상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정의의 힘이 팽배할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만들어주는데, 정작 법률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지는 사회에서는 더욱더 많은 사건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을 더 느끼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 나간다는 아주 중요한 심리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법률 프로그램들이 막 인기가 있을 때는 거의 나라가 개판 5분 전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껴요. 그럼 그게 인기를 막 끌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심리 상담해주는 프로그램들. 대한민국에서 법률 프로그램들이 유행하고 TV에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물어봅시다라고 한 시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기는 거의 한 20년 지났거든요. 20년 지났는데도 아직 심리 프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억울함을 위로해주는 그런 심리 프로그램을 넣은 거는 아직도 못 봤어요. 아, 그래서 박사님 좀 전에 언급하셨던 그 드라마 작가가 미스 아무라비 예. 현직 판사시래요. 작가가 현직 판사가 아니고요. 지금은 변호사를 일하는 전직 전직이세요? 예, 판사분이 있어요. 그분이 글을 잘 쓰세요. 혼자 다 쓰셨대요. 아시겠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군요. 알겠어. 위로하려고. 알겠어요? 판타지를 쓰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무슨 사연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좀더 짠한 사연인 것 오늘? 네. 같아요. 황심소를 챙겨 들으면서 큰 가르침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나 끊임없이 너의 삶의 주인이 너라는 것을 깨달아라.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라 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제 마음을 정리하게 된 계기도 바로 황심소를 듣고 나서입니다. 저는 기독교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가기 싫은 교회에 억지로 끌려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도움 역시 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교회는 저의 뿌리이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은 대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성 친구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악기나 축구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대장 노릇도 가짜놨습니다. 그냥 다 부질없고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십일조도 내고, 시간을 들여 봉사도 참여하고, 성경 구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도 하고, 다 하는데, 저 개돼지들은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는데, 왜 나는 저 개돼지보다 적게 얻어가는 걸까? 과거에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착한 목사 자녀가 되고 싶어서 교회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척 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부정하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외면하고 부정하면서까지, 교회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교회에 오는데, 왜 저것들은 자기 좋은 티, 싫은 티다 내고,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를 써도 자기 편이 있는 건지, 왜 그렇게 교회 어른들에게 이쁨을 받는 건지, 왜 왕따, 뒷담화, 이지매 등등 벌받아 마땅한 짓을 해도 내쳐지지 않는 건지, 하지만 여전히 저는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바로 제가 교회 돈을 먹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때는 서울에 있는 땡땡 교회에서 매달 무료로 교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4년 내내 지냈습니다. 돈 생각만 하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했지만 어쩔 수 없으니 그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숙사에 입주하려면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을 땡땡 교회에서 예배 출석을 잘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 교회에서 또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봉사하는 교인들은 이왕 봉사하는 거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좀 더 주인의식이 있었으면, 좀 더 열정적이었으면 그런 태도를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안 그래도 돈에 대해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심정인데 진심까지 요구하니 짜증이 났습니다. 요구하는 게 끝도 없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얹혀 사는 제가 감히 싫은 티를 낼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대학 졸업해서 땡땡교회 기숙사 생활도 다 끝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 후 땡땡교회 기숙사에 100만원 이상 헌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의 경제적 무능을 오랜 기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에 부모님께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모태신앙에 대해서 그동안 못했던 비판들을 신랄하게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비아냥거렸던 것이 통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의 실수였습니다. 아버지는 너는 항상 쓸모가 없었다, 가증스럽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 너는 실컷 맞아야 된다, 나는 네가 당연히 교회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 등등 별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 자신을 철저히 숨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였겠죠? 제가 교회에서 겪은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부정하고 숨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지금 너무 홀가분합니다. 교회의 청년,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의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저와 비슷한 억울함을 가진 사람이 출연할 확률이 적어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그 점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 방황하고 망설이는 저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제 삶의 핵심 가치는 자유, 지적 탐구, 안정, 균형, 신뢰입니다. 네, 이분은 본인의 참 핵심 가치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참 삶을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상당히 처절한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분의 문제가 뭔가요? 아, 저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사연으로 보면은 목사님 자녀인 것 같은데. 그렇죠, 목사 자녀 맞아요. 착한 목사 자녀가 되고 싶었는데 나쁜 목사 자녀가 된 분이네요. 그렇죠. 저 이런 분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어요. 네, 저도 그런데 모태신앙이고. 네. 제 주변에 뭐 목사 하는 분도 많고 친구. 그렇죠. 목사 자녀들도 많고. 목사 자녀들이 대부분 근데 목사를 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케이스. 그렇죠. 아이들 청소년 시기. 그렇죠. 정말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그렇죠. 모범이 아니, 되고. 네. 정말 네. 개차반으로 완전히 그따위로 반항한 탕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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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탕자를 용서해요? 아니면 배척해요? 용서하죠. 용서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용서하니까 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저 개돼지들은 그래서 이제 대개는 제가 사실은 교회를 나가면서 가장 황당하게 생각했던 거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일은 누가 해요? 신도들이. 신도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설교 때마다 할 때마다 저 인간 진짜 웃기는 애야. 목사님 스스로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이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시킨 그거를 본인이 받아들인과 동시에 자기를 징글징글 싫어하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자책하는, 자학하는 그 심리 상태를 이 사연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연 주신 분의 문제는 목사 아들로서 또는 딸로서 살은 사람이 교회라든지 또는 자기의 신앙에 대한 순수함 또는 진정성, 진심 이거를 요구하는데 사실은 이분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신앙 그 자체가 아니라 생활의 방편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인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럼요.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고 있던 울타리이기도 하고
교회라는 어떤 자기가 강요받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라왔던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거에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었거든요. 이분은 종교라는 행위와 일상의 생활, 삶의 터전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그 심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된 게 아버지가 목사니까 본인이 받는 혜택은 다 교회와 관련된 혜택이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할 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생활의 방편으로서 내가 신앙을 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이 친구는 이 사연 주신 분은 나의 신앙은 나의 생활의 방편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생활의 방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앙과 생활의 방편이면 더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인가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내가 교수로서 지낼 때 어떤 분이 그런 주장을 하더라. 네가 연구하고 학생 가르치는 걸 좋아하면 너는 연구비를 받거나 그런 연구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얘기할 때 허걱 하는 생각이에요. 아니 내가 연구를 좋아하고 학생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거하고 그거를 돈을 안 받고 공짜로 해줘야 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이 순수한 너 마음을 더 잘 드러내는 거야! 그런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죠. 그 이야기나 지금 똑같은 거야. 네. 너가 진짜 교회에 진심으로 나간다면 너는 돈을 받지 말고 해야지. 너가 목사로서 진정으로 신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이는 거라면 너는 배를 쫄쫄 굶으면서 돈도 받지 말고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다니 그게 말이 돼? 어떻게 보면 아버지나 지금 이 자녀나 다 신도들 등쳐먹고 살았거든요.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가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훨씬 신도들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거룩거룩하게 우리가 살았다. 그들이 개돼지처럼 보이더라도 그 개돼지들을 깨끗하게 잘 내가 해서 이 동물 수준인데 인간 수준으로 바꾸는 이 하느님의 역사를 내가 이 땅에 실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더 낮은 곳으로 임해가지고 더 그 역할을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연 주신 분은 고귀하게 홀리홀리하게 그리고 본인의 삶의 터전을 홀리하다고 착각 속에서 사셨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개돼지들 등쳐먹으면서 내가 하는 건 홀리홀리한 일이고 하다라고 하면 더욱더 위에서 권위적으로 그 개돼지를 거의 도살하는 일에 아주 동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 착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요. 네. 제사장인 줄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제사장도 결국에는 백성들을 덩쳐먹고 사기 쳐먹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게 들어가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죠. 그렇죠. 네. 이미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했는데 진짜 울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분 사연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 제대로 믿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이런 정도의 자기 신앙을 자기 삶에서 이 정도 고민을 하면서 야 저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고 교인들은 뭐 이상한 개차방처럼 사는데 왜 다 와가지고 하는 거는 다 받아줘야 되고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아니에요. 예? 그게 지금 짠 선생이 이분의 심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한편으로 자기 아버지가 가지는 직업에서의 그 위선과 그 합리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본인이 마치 아버지의 그 범죄적 행위에 자기는 동참할 수 없고 존이는 순수할 수 있다고 또 다른 놀라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연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겪은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마치 목사가 교회에 있는 신도들을 너희들이 죄인이야! 너희 죄를 사해! 헌금 더 해!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죄가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느님 저 잘하고 있죠? 오늘 많이 모아신다.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박사님이 하시는 핵심을 가린다니까. 왜요? 아니 되게
지금 너무 극단적이에요, 비유가. 동의가 되다가도, 에이, 이렇게 등 돌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근데.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이상하다. 왜 등 돌려줘? 지금 나는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까지, 하님, 지 오늘 이렇게 많이 모았거든요. 그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교회를 더 크게 지을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나라 사람들은 큰 교회에 더 많이 모이니까 이 먹을 게 많아야지 많이 몰리잖아요. 그 속에서 제가 죄인으로서 더욱더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안 해주고요. 제가 하나님 떠나간다네요. 그래도 제가 언젠가 탕자를 다시 받아줬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자식한테 너는 쓸모가 없었다, 가정스럽다, 꼴도 보기 싫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 이런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이런 단어를 쓰실 리가 없죠. 그렇죠.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분한테 하고 싶은 거는 당신의 아버님도 당신과 똑같은 그 갈등과 번민 속에서 지금 생활의 전사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진심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목자로서 살 것이냐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너 혹시 생각해봤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이 사연 주신 분처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지금 개판이 난 게 뭔지 알아요? 한 번은 수비했다가 한 번은 공격했다가. 아,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나라 축구가 왜 자기 정체성을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제 알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분 같은 멘탈리티면 본인 돈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소유는 없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재산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는 또 잘 나가는 목사일수록 하나님께 다 내 거 이게 되는. 그렇죠. 네. 이 이걸 이분이 안 그런 분도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분이 잘 없어요. 본인은 목사 자녀면요, 하느님 백으로 신도들을 등쳐먹는 게 삶의 기본이에요. 그거는 신앙과 관계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받은 은혜를 돌리고 싶으면 본인이 진짜 취업한 다음에 기숙사에도 100만원 하고 본인 교회도 헌금하고 또 옆에 교회도 헌금하고 헌금하면 되잖아. 받는 만큼 돌려주면 되지. 아니면 본인이 안 돌려주면 본인 자녀가 돌려줄 수 있다고 마음으로 살면 되지. 그게 이분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지가 받는 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이게 누구 호주머니에 써놨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받았으면 받은 만큼 돌려주면 돼요. 그것도 꼭 준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잖아요, 박사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면 할수록 더 질곡에 빠지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맨의 이 매뉴얼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로맨 매뉴얼의 분이니까 표현이 등쳐먹는다는 표현을 듣는 순간 이분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자책하는 마음만 들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어떤 특정한 표현 때문에 자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행위, 자기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지 못할 때 그 막연한 것 때문에 자책을 하지, 로맨 매뉴얼이 높은 사람은 무조건 자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본인이 계속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게 조금 걸린다고 해서 계속 마치 본인의 감정이 아니고 마치 누구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서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건 아주 전형적으로 교회에서 목사가 잘하는 짓이래요. 그 행동 패턴이. 지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기 같은 소리를, 저를 공격하는 많은 인간들은 네 말에 내가 동의는 하는데 왜 표현을 그렇게 거칠게 하니? 왜 표현을 그렇게 경박하게 하니? 그런데 그것도 아주 놀라운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는 말뜻이 싫은 거야. 네.
그래서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걸 네가 싫지는 않은데 어쨌든 너 표현이 거칠어. 교수가 박사가 있는 인간이 지성인이 그러면 되지. 이런 그게 교수하고 박사하고 지성인하고 무슨 관계야. 내가 건성피부한테서 박사님의 짠함을 느껴지네요. 저는 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갑자기 내가 건성피부 너무 지나친 인간이신 것 같아 그건. 그건 그렇고 웃자고 한 이야기야. 네. 그래서요 아 진짜 울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은요 지금 본인이 가진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른 채로 본인의 그 좁은 틀 속에서 본인 스스로 자책하는 그 모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요 장기간의 상담이 요해요. 그렇죠. 장기간의 상담이 요하는데 그 장기간의 상담은요 본인 돈으로 받으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비즈니스한 부모님의 말씀으로 이 만들어진 돈으로 상담을 받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그것이 은혜로움을 본인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일을 해가 번 돈으로 상담을 받으면요. 네. 그거는 본인이 자책해야. 내가 내 문제를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하느님한테 의존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렇지 않고 상담으로 한다는 것은 마치 악마에게 내가 영혼을 팔아서 돈을 받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 제가 신앙인으로서요 박사님한테 상담을 하려는 게 항상 죄책감이 느껴져요. 이런 분들한테서 항상 그럼 목사님한테 가시든지요. 근데 목사님은요 기도만 하래요. 저 마음은 아파 죽겠는데 제가 꼭 박사님 보면 사실을 꼭꼭 짚어가지고 그러게요. 본인은 꼭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박사님을 생각했어요. 걱정해서요 하는 말씀인데요. 네 그렇죠. 오늘 우리 상담 잘해줬죠 이분한테. 네, 네 핵심적인 건 다 말씀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